자, 남준 씨. 네. 이게 뭐냐면 공방 신청 카드예요. 아니죠. 이건 공방 신청 카드가 아니고 아미 카드입니다. 아미 회원 카드. 자, 27분이고요. 이거 시스템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거 59분 59초에 딱 신청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 이거 1초 안에 끝날 거예요. 1초. 그래도 3초는 줍시다. 3초. 네, 주면 다 왔을 걸요. 오고 싶은 사람들. 자. 지금 자, 28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한 시간은 네이버 커피 시계 가장 커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정확한가? 네이버 시계 좀 혹시 틀어 주실 수 있나요? 네. 6시 28분. 59초에 바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신청하기만 띡 누르면 되는 겁니까, 신청이? 이거 순서대로 그래서 400명 쫙 컷. 형,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28, 29, 30. 자, 지금 6시 28분 31초. 이거 되면은 저는 저희 팬카페 가 가지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별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한 요거 한 100대 1의 경쟁률이다. 네. 그래서 이 00해서 이 컴퓨터가 입력해서 00대 01에서 끝날 거예요. 잠시만요, 남준 씨. 여기 생년월일이 회원카드 상에 생년월일인데 저는 회원카드 상에 001204인데 남준 씨는 여기에 921204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진 씨. 아, 야, 남준 씨 똑똑하네. 야. 아, 이걸 모르셨네. 이거는 생년월일만 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산의 회원번호를 만들어 주신 거죠. 남준 씨. 예. 눌렀는데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시고 뜰 뻔했어요. 자, 잠시만요. 3초 남았어요. 올바른 입력? 예? 올바른 회원 정보를 입력하세요 뜰 뻔했어요 지금. 그러면 많이 서운하죠. 맞아요. 근데 저도 아직 신청하게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아, 지금 다 했어요. 약관 동의했죠? 약관 동의? 약관 동의했나죠? 체크하세요. 약관 동의요? 약관 동의. 약관 동의했습니다. 약관 동의. 자, 동의 준비하세요. 자, 사실 사진판. 아, 이거 되면... 아니 그래 해보자. 오케이. 아,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기적은 되면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제가 보여. 오늘 복권 사러 갑니다. 57, 58, 59, 60. 야, 신청하기. 아, 눌렀어. 클릭 안 되죠? 안 눌렀어. 아, 아니 클릭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걸 미리 해봤어야 되는데. 아니 일치하는 회원이 없대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신청 아 마감됐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요. 남준 씨 제가 말했잖아요. 확인하라고. 아니 봐요. 일치하는 회원 내가. 아니 나를 가입을 안 해줬어. 봐봐. 아, 내 이거 뜰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아, 형은 진짜 빨리 넣어서 될 수도 있겠다. 아, 마음이 많이 아프네. 아니 저 회원 등록을 안 해주신 거예요. 혹시 이름 뭐라고 썼어요? RM이라고 썼어요? RM 썼죠. 아니 여기 RM이라 돼 있잖아요. 당신 대한민국의 이름 RM으로 돼 있습니까? 김남준으로 했어야죠. 내가 그걸 확인 못 저희는 했는데. 저희는 글로벌 그룹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당신 그 뭐 회원 가입할 때 김RM 이렇게 씁니까? 개명해야겠네. 오늘부터 김아렘입니다. 아니 김아렘지 조상님의. 아니 그걸 김아렘. 당연히 그걸 본명 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이름에 여기 아렘이라고 돼 있잖아요. 당신 여권 출입할 때 그걸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렘입니다 이렇게. 아니 여기 아렘이라고 쓰라고 일단 아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신청도 못 해봤어. 아니 아저씨 거기를. 아니 아저씨라고요? 아니 김남준이라고. 저 연하거든요. 아니 연하 아저씨 그걸 김남준이라고 쳤어야지. 그걸 아렘이라고 치면 어떡합니까? 야, 네. 동방에 오시는 분들 많은 존경과 그리고 이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보니까 다음 기회 때는 김남준으로 쓸게요. 아니면 랩몬스터로 쓰든지. 인기가요 사전 녹화 1, 2. 뮤직뱅크 사전 녹화 여기 남아있네요. 음악 중심 사전 녹화.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방탄이 돼서 공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방탄 티켓팅보다는 역시 방탄소년단이 돼서 허무했네. 아니 김남준으로 쓰라고 알려주셨어야죠. 아니 상식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트위터 아이디 쓰는 거 봤어요? 아니 이름에 여기 진이라 돼 있잖아요 형이. 이게 이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닉네임. 이게 만약에 닉네임이면 여기다가 김남준 천재 뭐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당신 그 미국 입국 신사할 때 거기다 김남준이라고 씁니까? 남규심이라 씁니까? 아니면 RM이라 씁니까? 이게 여기 이름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름을 써야지. 본인 인증을 본인 인증 그 약관 동의해놓고 RM을 쓰면 뭐가 됩니까? 나 약관에 동의했는데 분명히 진짜. 그래 동의를 했으면 김남준을 썼어야 될 거 아니야? 어그리! 공방 신청이란 게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죄송해요. M 카운트 다운이죠. M 카운트 다운의 공방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데뷔하셔서 무대를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참고로 저희 둘은 M 카운트 다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저희 둘은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뮤직뱅크에서 뵙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불러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뮤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신청 접수를 이걸 누르니까.
몇 분 남았다고 띄워주네. 1분 57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아직도 입력을 안 했어요, 형님? 오늘 RM이랑 안 썼습니다, 지금. 1분 43초 나왔답니다. 그거 좀 줄 수 있나요, 네이버 시계? 이미 다 같이, 아, 형, 네이버 시계 누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청하기 눌러보고 계속 떠요, 실시간으로. 몇 초 남았지? 그래도 1초 남았을 때 누르는 게 좋잖아. 형이 1초 남았을 때 형의 손으로 정확히 그걸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지. 어차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겠다. 형은 달라. 아마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형은 이번에 그럼 요 전법으로 갑니다. 예, 소 핸드 매크로 전법. 형 이번에 300번대 안에 들어간다. 어? 렉 났어. 렉 났다고요? 아, 형. 야, 이거 핸드폰이 안 좋은데? 나 500번대 안에 간다. 벌써부터 렉이 나는데? 나도 안 걸리는데? 큰일 났다, 지금. 30초 남았다고 지금 계속. 아니야, 30초. 어? 25초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안 눌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20초 남았습니다. 1, 2, 3. 자, 간다. 인기가 갑니다. 5초 남았습니다. 6, 7, 8, 9. 바로 지금! 뭐야, 더블 클릭해가지고. 잠깐만. 뭐야? 됐어? 아니, 확인 누르면 되는 건가? 확인. 어? 더블 클릭 눌러가지고 화면 됐어? 클로즈업 됐잖아. 나 신청 된 거 아니에요? 너 몇 명인데? 야, 지금 된 거야? 아니 잠깐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한 명 안에 든 거야? 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르지, 이거는. 억울하다. 아, 이거 누가 더블 클릭하면 화면 커지게 만들어놨어. 아, 이거 참. 신청 확인. 잠깐만, 신청 확인해볼게요. 자, 일단 신청 됐거든요? 된 거 아니야? 되면 이거 레전드입니다. 와! 371번째! 하하하! 여러분! 와,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요. 했어. 됐습니다. 500명 중에 371번째로. 김남준이 했어. 김남준 대단하다. 371번째로 등록을 성공시켰어. 네. 380명 받는다 그랬나? 아니, 500명. 500명 받는데, 이 정도면 400번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아, 나 더블 클릭만 안 했어요. 나도 됐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전법을 쓰라고. 아, 나 이 더블 클릭. 아, 안 눌리길래 두 번 눌렀지. 아니, 이게 신청을 누르면 계속 몇 초 남았다고 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 아무튼 뭐. 아무튼 그 0.01초 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김남준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했어. 좋은 분이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501번 이제 제 아미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은데. 네. 501번 아미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아까워하셔도 되겠다고 트위터로 올릴 거예요. 아, 이제 될 줄 몰라서 저도. 나 지금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저걸 신경 성공시키지? 네. 숨세서 6시 출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거 아니지, 원래 500번이셨어요. 뭐 사실 운 좋게 되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되게 살떨리는 정말 이 손끝 하나 차이로 맞아요. 떨어지고 붙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했는데 괜히 두 번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운 좋게 뭐 붙었지만 사실은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서 와주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고 참 근데 이렇게 해서 와주시는 게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청한다고 했을 때 기다려서 다 쓰고 그걸 기다려서 그렇게 신청해서 와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공방에 와서 매번 인사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이름 잘못 썼을 때 무슨 내가 시험 볼 때 내 이름 잘못 써서 막 합격자 명단에 오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더블 클릭했어. 내가 왜 내 손가락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왜 더블 클릭이 화면은 왜 커지고 나니?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이날이 우리 시험 이날밖에 안 되는데 이날 안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세상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